제목은 고물 같은 인생에서 보물 같은 인생으로. 시작. 고물 같은 인생에서 보물 같은 인생으로. 아멘.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의 박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인색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쫙 갈아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갑절의 은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을 보다가 은퇴한 선수, 축구선수, 누구죠? 박지성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구단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었던 한국인 선수였지만 그의 선수 생활 초기에는 그저 평범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너무 말라서 대학교 팀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누구죠? 허정무 감독은 박지성 선수에게 아주 톡톡한 능력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에게 없는 끈질긴 투지와 지구력,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국가대표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바위 속에 감춰진 작품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발견되고 인정받아서 마음의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토록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약한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2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의 대적이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와 젖먹입니다. 주의 대적이 누굽니까? 주의 대적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 없어.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 필요해요. 배고프면 응, 울죠. 똥 싸도 울어요. 엄마 나똥 싸, 똥 싸서. 그쵸?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대적들은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과 권능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화창자주자 무너뜨려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붙드셔서 그 대적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그는 연약하기 그지없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결국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께 붙들림을 받자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황제도 굴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주를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힘이요 권능과 부요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떨기나무에 불로 모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인생 근 38년 처음 부름받을 땐 36년 전 하나님 저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38년 전 저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 저도 모세처럼 주님 제가 누구라고 이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거절했어요. 가서 와 시집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주부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세처럼 저도 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거절한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40대 모세는 혈기 완성했지만 80세 노인이 된 모세는 이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고독의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고 오랜 시간 양을 돌보면서 그는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출애굽하는 이 일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족들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들이 자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출애굽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능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며 잘 된다고 은혜롭게 다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내가 함께하는 걸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걸 믿어라. 그러면서 막 격려해줘요. 막 실망한 자에게도 오늘 찾아가셔서 막 격려해주신다고요. 응?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히브리어 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점 흙으로 들어갈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점 흙. 지금 다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갈 땐 한 점의 흙이 돼버려. 예?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으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춰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춰주실 수 있다는 거.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게도 높은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나 병자에게나 상처받은 자에게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나 인생의 염려로 넘어진 자 누구든지 주님은 온전히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너지고 죄로 무너진 분들을 찾아가서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끌어안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사랑받을 건데기가 하나도 없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사 변화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낮추고 맞춰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일으켜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일으켜서 다 끄집어내시려고 좌절해서 넘어진 자 일으켜서 힘을 내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팔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와, 아멘. 주님은요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팔로 서라. 누구 팔로? 일어나 너의 팔로 서라 라고 명령했어요. 명령. 일어나 너의 팔로 서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옛날의 삶을 버리고 죄와 사망과 영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해요. 옛날 헌집에서 나와서 내가 새집 줄게. 내 안으로 들어와라. 명령하십니다. 바울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누구도 여러분 책망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맞춰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자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맞춰주시고 일어나라. 내 발로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옛날 삶을 버리고 옛날 지금 쓰러져가는 그 오막살이 흙집에서 있지 말고 새집 주께 나와라. 그 새집은 여호와 집입니다. 여호와가 새집이에요. 너희들 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일으켜 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여러분 맞춰준다고. 어? 그래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발로? 주님 말씀 받았어요? 주님 오늘 힘을 주신다고. 그럼 누가 걸어야 돼? 옳지, 내가 걸어야 돼. 내가 걸어야 돼. 내가.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한국말로, 무슨 말로?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무슨 말로 해요? 한국, 지금 미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일본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현실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수준을 맞춰주십니다. 수준을 맞춰주세요. 오늘도 죄와 사망과 염려와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일어납시다. 아, 내가 사업하니까 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거기 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가 생존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힘겨울 거요.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힘겨운 것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힘 줄게. 네 발로 걸어라. 오늘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르심의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에게로서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으로서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사람들은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목사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설거지 하는 일도, 아멘 아멘, 설거지 하는 일도, 회사 가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악의 기적이 갈아주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우리 바지분들 한 번씩 설거지 좀 해줘. 집에 가서. 그러면 남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면 주의 일이지. 가정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네 일 네가 하고 내 일 내가 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먹은 밥그릇 하나 갖다 설거지통에 넣어놓고 그것도 좋아한다고, 아내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치마들 남편 발 좀 닦아줘. 가정에서 그렇게 화목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러나 꼭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집은 엉망으로도 해놓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너는 내일이야 내는 이게 아니라고, 어? 빨리 라면 끓여와. 그러지 말고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아 그래요. 물 올리면 한번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맛있겠다. 그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 그러고서 같이 이렇게 먹고 내가 감당하는 거. 이 일을 해서 가정에서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아멘? 그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찬양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뭐요? 불평이 나와요? 찬양할 때 어때요? 감사가 나오죠? 찬양할 때 어때요? 기뻐하죠? 찬양의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에스라 3장에 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삼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아멘.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찬양함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찬양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마음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속의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나와, 짜증이 나와,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 회복을 주신대요. 가정에서 바쁘면서도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으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복받아야지. 아멘. 또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스라 3장 11절을 보니까 찬양함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서 감사히 이르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동시에 같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감사함을 해야 돼요. 사명에 감사가 있어야죠. 부르심에 감사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동시에 같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 간에 감사가 있어요. 비쌍스러워도 감사하면은 감사합니다. 어머나 제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정의 고리가 싹 풀려. 감사하다는데 그 다음에 감사하고 뭐 해야 돼? 사랑합니다. 제가 나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이 감정부터 풀려야 돼. 감정의 고리가 묶여있으면 그때부터 이 감정이 상처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교회 안에서 내게 직분 주시고 각자 알맞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이고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그랬죠. 아멘. 세상 일 나만 하다가 주님 나 오라 하시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를 할 때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말하기를, 영생의 사람은 감사가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감사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미각을 잃은 사람은 맛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가 그 감사를 탁탁 채워가는데도, 사단이 탓하지 마세요. 사단이가 감사 채워가지 못하도록, 내게 주어진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 오늘 감각, 영적 감각이 살아날 주다. 아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은, 감사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옆에 건강히 누워서 잠들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오래요. 세상에 여러분 살아있네. 그럼
올 때는 차례대로 와요. 그럼 갈 때는 순서도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늘 할 일 미루지 말고 오늘 받을 거 받고 오늘 믿을 거 믿고 오늘 헌신할 거 할지어다. 나 돈 좀 벌어러 간다. 못해. 못해. 그러면 서막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기다려. 걔들은 무덤 문을 딱 열어놓고 기다려. 기다린다고. 눈을 떠보니 우리 아내가 옆에 있네. 어머나, 목사님이 기다리는 게 보여? 와, 우리 성도들 식탁을 복주 없어서, 안방을 축복하옵소서. 식탁이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침대 안방에 부부가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시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그 정도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먼저 바라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감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시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감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토록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항상 돌봐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본문 5절에서 6절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 작고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생각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두르시고 계시되 계속해서 두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존귀한 자의 위치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두르고 권능으로 두르고 계심을, 은혜로 두르시고 권능으로 두르시고 축복으로 두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왕의 통치자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잘할 때 나라도 국민도 편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그 직장 속에서 내게 속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성장시키며 은혜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어느 날 사자 새끼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무섭게 생겼어요?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자거든? 엄마, 엄마, 우리 발과 밭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응. 먹이감을 발견하면 쏜사같이 달려와서 낚아채야 하니까. 그렇지? 엄마,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응, 한번 낚아챈 먹이감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데 동물원에서만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동물원에 갇힌 사자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 실패, 오늘의 염려 안에서 갇혀 삽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셨어요.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오늘의 염려 안에서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씌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내게도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나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라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럼요. 명예나 지식, 권세? 자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으신 분만 아멘, 안 받으셨다면 오늘 믿어줄지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영적인 권세로 회복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는 말에 권세를 주셨어.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치료될지어다. 우리 회사가 잘 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식탁에 복을 받을지어다. 안방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영적 권세, 그 권세로 회복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멘. 할렐루야.